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둘째, 동문에서 제단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됩니다. 셋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에 이를 때 그곳의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계속 흘러 바다에 이를 때 마침내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넷째, 물이 흐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에스겔에게 주신 땅의 분배 원칙은 언제나 경계선대로 공평하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다시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분배 원칙은 모세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경계선대로 그리고 공평하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에서는 제비뽑기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제비뽑기로 가나안에서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에 의하면 약속의 땅의 분배는 신명기나 여호수아 때의 제비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어 열두 지파가 모두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마다 동서를 가로질러 같은 폭의 지대를 분배받을 것입니다. 새 질서로 모든 지파의 권리가 동일할 것입니다. 동시에 옛 질서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상적인 중심지로 삼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 때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에스겔 때는 요단 서편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 용도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이번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분리되지 않고 요단 서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점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입성 때와 다른 차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로 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회복된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에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삼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59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군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문이요 하나는 아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8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